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백종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백종 기자 여러분들 이제 많이 친숙해지셨죠? 네. 여러분들 얼굴 도장을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백종 기자가요, 잠을 잘 안 잡니다. 잠을. 네. 잠을 안 자는 기자. 하여튼 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자 오늘은 언더스탠딩 기자들의 브리핑을 먼저 시작할 건데 GTX 네. 이야기. GTX A가 뭐 개통됐다면서요? 네, 대통령도 뭐, 타고 이렇게 사진도 나오고. 예, 지난주에 뭐 개통됐다. 뭐 사람들이 뭐 처음 타봤다. 네. 그런 기사들은 좀 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들 기대감도 높고 동탄 집값이 들썩들썩하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GTX A와 관련해서. 하여튼 또 논란이 많다. 예, 예. 장수성 기자가 또 논란 전문 기자. 예. 장수성 기자가 또 GTX 얇게 또 취재해 오셨다고 하니까 예. 얇게 한번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하면 부동부동 이런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부동부동. 내 집을 어디에 살지 모르겠다. 전세 어디에 살지 모르겠다. 부동부동 예. 딱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드린 말씀까지 드렸고, 자 장수성 기자 모시고 GTX 얘기 들어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GTX-A 그 네. 개통됐다는 얘기는 다 들었어요. 네, 개통됐는데 이게 전체 개통이 된 게 아니고 부분 개통이 됐잖아요. 수석까지만 왔다. 예, 수석단에서 수석 동탄에서부터 수석까지만 개통을 했고 북쪽에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구간은 아직 개통 안 했고 이건 이제 올해 개통 예정이긴 한데. 예. 하여튼 이 당분간 이 두 구간을 따로 운행하다가 2026년인가 뭐 전 구간을 운행하는데 삼성역은 계속 운행을 안 하다가 2028년쯤에 정상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8년이면 뭐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정도는 일종의 약간 반쪽짜리 운행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왜 정상 개통이 안 됐냐면 이게 삼성역 때문에 그렇거든요. 삼성역 이 화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이 삼성역. 예. 다들 삼성역을 거쳐 가는 거잖아요. 이 GTX의 핵심이 삼성역인데 이게 예. 어마어마합니다. 예. GTX. 저게 그 삼성역에서 저쪽 봉은사 쪽 그 대로 예, 그, 지하인가 보죠? 예, 예. 봉은사 그 대로 영동대로인가요, 여기가? 예. 지하인데 1층부터 지하 7층까지 있고 여기 GTX AC가 서고요. 여기 밑에는 위대신사선이 지나가고 위에 버스가 지나가는 이 어마어마한 대공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지하 몇 층이에요 저게? 이 아마 지하 7층까지 있을 겁니다. 옆에 또 GVC가 들어오잖아요. 거기 현대차의 새 사옥. 네. 예. 그거랑 연계가 되는다 보니까 하여튼 뭐 기대감이 어마어마한데 하여튼 이 삼성역 공사가 지금 계속 생각보다 더 많이 연장 지연이 되면서 네. 이 전체 GTX A 노선도 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아니, 저 예전에 기억나요. 그 장수성 기자님이 저 삼성역 지하 내려가는 데만도 한참 걸릴 수 있다. 저거 하도 예, 깊어서. 아주 뭐 삼성역은 지금 아직 개통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동탄역은 꽤 깊긴 한데 뭐 예. 그렇다고 지금 약간 아이러니한 게 지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은 이제 오가는 데 좀 수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은. 네. 근데 이제 사람이 많이 몰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그런데요. 제가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저 네. 오늘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게 이제 삼성역 때문에 이 GTX가 반쪽짜리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가 뭐 그냥 뭐 그러면 좀 불편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이 공사 지연 때문에 세금이 많게는 수천억까지 우리가 물어줘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 그러니까 네. 삼성역이 원래 핵심이잖아요. 네. GTX끼리 서로 다 만나기도 하고 거기 예. 회사들도 제일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서도 다 삼성역이랑 연계시켜야. GTX가 결국엔 삼성, 그러니까 강남, 그 네. 삼성과의 연결성 때문에 이제 뜬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삼성과의 그 강남과의 연계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이 GTX의 생명인데 그 핵심 중의 핵심. AC 노선이 정차하는 삼성역이 이제 안 됐다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사업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수요 예측 과거에 했던 걸로 보면 전체 이 GTX A 노선 승객의 14% 뭐 그 아래 삼성 동탄 구간만 보면 이제 한 30% 정도를 이 삼성역 이용객들이 이용할 거다라고 예. 했는데 지금 예. 그게 이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탄에서 뭐 강남에 직장인 있는 직장인 중에 뭐 네. GTX를 타면 한
세 명 중에 한 사람은 삼성역을 올려고 탄다 뭐 그런 얘기죠. 네, 예. 그런 건데 그 삼성역이 지금 운행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예. 요 그림을 좀 보여드릴까요? 네. 요 뭐 뭐가 문제라는 거지. 그거는 요, 이제 다 우리 안 많이 예, 아는 건데. 요렇게가 이제 노선인데 그 GTX-A 같은 경우에 이제 수익형 민자 사업이라 그래서 예. 여기 운정역에서부터 서울역 여기 삼성역 여기 직전까지는 민간 사업자 SG 레일이라고 하는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고요. 예. 여기 삼성역 동탄에서 삼성까지는 이제 재정 사업, 그러니까 나라 돈으로 들여서 이제 이걸 연결했는데 예, 예. 중요한 건 요 삼성역이거든요. 예. 요 삼성역을 누가 지금 짓고 있냐면은 서울시가 지금 짓고 있어요. 삼성역만. 네, 삼성역만. 네.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네. 하여튼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이 민간 사업자도 여기다 돈을 투자하고 여기 위쪽 노선을 지었고 민간 저기 나라 돈을 들여서 여기 아래쪽을 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은 네. 우리 서로 약속된 날짜에 공기를 맞춰서 쫙 연결하자. 아니 그래야죠. 그래야지 따로따로 다 한 거 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연결하자. 만약 어느 한쪽이 반대쪽은 완공이 됐는데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면 그때 정상적으로 운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 대비 반쪽짜리 개통을 했을 때 얻는 수익을 뺀 나머지 차액 손실을 보전하자라는 아, 계약을 맺었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원래는 이만큼까지 벌어야 되는데 너 때문에 이만큼 못 벌었으니 그거 다 토해내시오. 네. 네가 보전하시오. 네. 네. 이런 요게, 계약이 있다는 거죠.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잠깐 화면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GTX-A 실시협약이라는 문서인데 예. 여기 보시면 이거 말이 어려운데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우리가 그 북쪽의 노선을 다 만들어 놨는데 남쪽의 그 철로가 제대로 개통되지 않아서 생기는 운영 이익이 감소하는 경우에 이 감소분을 보존하기로 한다라고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노선의 14% 그리고 그 동탄 삼성 구간의 거의 30%를 담당하는 역인데 그 역이 이제 건설이 되지 않음으로써 예. 승객 수요에 타격이 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손해를 지금 이제 국토부죠. 국토부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누구한테? 그 이 전체 노선 운영자. 이제 전체 노선이 이제 SG 레일이라고 해서 예. 이 GTX A를 운영하는 이제 운용 회사인데 예. 그 운용 회사가 이제 전체 노선을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삼성역이 개통이 안 돼서 잘라서 위쪽 아래쪽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 떨어진 사업성 원래 한꺼번에 쫙 연결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사업성 대비 지금 현재 반쪽짜리 사업으로 함으로써 생기는 손해를 이제 메꿔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야, 거죠. 왜 그런 것까지 해줬어요? 민간 사업자한테 딸. 근데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믿고 들어가냐? 아, 그렇죠. 이거 어느 한쪽에서 이제 공사 기간에 이제 지연을 불러일으키면 그 사람이 이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사업을 하죠. 정부에서 마냥 차일피일 밀었는데 민간 쪽에는 돈, 뭐 인력 이런 것들이 투입돼서 이제 준비가 다 됐는데 네. 나라 쪽에서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여기 운행을 못하면 손실이잖아요. 이분들도 다 어디서 돈 끌어서 지금 이제 사업하는 걸 텐데 자기들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받거나 뭐 끌어온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당연히 이제 이런 계획이 당연히 포함되겠죠. 야. 그러면 이런 사업은 보통 좀 네. 늦어지기도 하나요? 큰 사업은 뭐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늦어지는 주장할 수도 있어요. 네, 늦어지는 많겠죠. 경우가 많죠.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는 뭐 1, 2년 늦어지는 건 뭐 되게 많은데 네. 이것 같은 경우에 GTX-A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애초에 이게 2016년에 이제 GTX-A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그 GBC하고 그 영동대로 일대를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같이 갖고 있었거든요. 예. 아, 그럼 잘 됐다. 예.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하면서 GTX역도 거기다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럼 이제 서울시에서 하겠다 해서 이제 서울시가 중에 국토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 복합 환승센터, 그러니까 삼성역 그 건설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 2016년에 그렇게 하기로 했고 2021년께 이제 첫 번째 완공을 해서 운행을 하자. 예. 첫 번째 목표는 2021년. 그랬는데 이게 예.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그 설계 공모를 할 때 처음에 이제 국내에서 안 했고 국제 설계 공모를 하면서 몇 개월 좀 늦어졌어요. 요게 늦어진 이유들인데 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예. 그 2017년에 국제 공모로 전환하면서 조금 늦어졌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제공모함사 한 6개월 정도 늦어졌나요? 아, 1개월 늦어졌나? 이제 요거는 이제 1개월 늦어졌는데 국제공모로 전환하기까지 기간에서 또 늦어진 기간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뭐 기간이 예, 기간이 있고 또 이제 이게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기재부랑 뭐 이제 사업비 협의하느라고 또 늦어지고 예. 중간에 이제 정부가 KTX 노선 KTX를 정차하는 해 만에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6개월 늦어지고 그랬다가 이제 2020년에 들어서니까 이제 코로나로 이제 뭐 조달이 제대로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총 52개월 계획했던 것보다 52개월 거의 뭐 4년 5년 정도 늦어진 거예요. 예. 처음에 목표가 21년이었다가 23년으로 한번 수정했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28년으로 4년이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처음 계획대로 하면 거의 6, 7년이 뒤로 딜레이 된 겁니다. 잘 지어 보려다가 뭐 이쁘게 좋게 말하면 이쁘게 지어 보려고 하다가 국제 공모로 바꿨는데 그 기간에 이제 좀 뭐랄까 그게 있었죠. 코로나도 뭐 있었고 이제 그것 때문에 국제설계 공모로 바꾸는 기간에 조금 그것 때문에 늦어졌고 예. KTX는 또 뭡니까? KTX가 이제 안 그래도 지나가는데 봤는데 국토부에서 KTX가 이 GTX 어디 삼성인가 서울역인가 어디에 이제 정차를 하겠다 말겠다 요걸 갖고 좀 아규가 있었어요. 예. 결국엔 안 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안 하기로 정리를 했는데 예, 안 하기로 했는데 그 기간 동안 그걸 검토하느라 예, 6개월 정도 늦어졌고 예. 또 기재부랑 그 기간에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이걸 누구 돈으로 할 건지 말 건지 서울시랑 기재부랑 또 힘겨루기 하느라 늦어지고 예. 근데 20년 21년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늦어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거의 뭐 4, 5년이 늦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돈은 물어줄 그러니까 지금 공사가 늦어졌는데 늦어져서 물어줘야 될 사람은 기재부인데 네네. 늦어진 주체는 서울시고 네. 그러면 기재부가 서울시에 네. 너희 때문에 우리가 늦어졌으니 아니요 그 이제 예산을 받아야 되니까 기재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거고 네. 이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사업에서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제대로 공사 못하면 물어주기로 했는데 그 돈을 이제 국토부가 물어줘야 돼요 물어주는 주체는 국토부가 물어줘야 되는데 네. 국토부 입장에서도 야 이거 서울시 니네들이 뭐 기재부랑 협의하느라고 혹은 그 서울시 국제 공모를 하느라고 늦어졌는데 우리가 그 늦어진 책임이 우리한테 온전히 있는 게 아니고 또 봤더니 니네한테 있다. 니네가 뭔가 좀 나중에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국토부는 계속 물어줘야 되거든요. 예. 손실이 확정이 예. 되면 예.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민자 사업자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KTX를 운영 이제 GTX를 운영하면 그 기간부터 완공될 때까지 생기는 손실은 국토부에서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예. 국토부 입장에서 서울시 때문에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건데 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잘잘못을 가려봐서 서울시 잘못이 있는 기간에 이제 해당되는 지연은 서울시가 물어내라 예. 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게 지금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게 그렇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감사원 감사도 예전에 2021년인가 감사원 감사도 받았어요. 이게 생각보다 예. 너무 지연되니까 왜 이렇게 지연되느냐를 예. 놓고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도 비슷했어요. 뭐 저기 뭐 서울시의 그 공모 절차 때문에 늦어지고 국토부와 협의도 제대로 안 하고 2023년으로 완공 시기를 늦추고 뭐 이런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네, 네. 그때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국토부 니네도 잘한 게 없다. 서울시가 저렇게 하는데 왜 제 돈을 걸지 않고 그냥 내비뒀느냐 라는 네, 네. 취지로 이제 국토부의 이제 잘못도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토 이게 GTX-A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면서 어떤 혈세가 나가야 되는 거는 국토부도 잘못이 있고 서울시도 잘못이 있는데 예. 결국에 이제 누구 잘못이 크냐 갖고 서로 이제 아니 이거는 엄청 예민한 문제죠. 누구 잘못이 크냐 가지고 누가 그럼 물어줘야 되느냐를 네. 따져야 될 테니까. 네, 예. 그렇죠. 얼마나 물어줘야 됩니까? 뭐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게 이제 뭐 연간 최대 600억 정도 지금 4년 정도 지연이 된다고 하니까 완공될 때까지 네. 네. 연간 600억이니까 4년 정도면 거의 2,400억이잖아요. 와. 제가 국토부에 물어봤더니 근데 이게 아직은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급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민자노선도 아직 완공이 안 됐으니까요. 예. 예. 뭐 올해 말에 완공된다는데 사실 그건 가봐야 하는 거고 예. 완공된 다음부터 이제 그 기간이 바뀔 수 있는 거군요. 네, 손실이 예. 생기면 그때 이제 물어줘야 되는데 추정으로는 1년에 추정으로는 1년에 600억이라는 뭐 보도가 있었는데 뭐 실제로 운영비가 그보다 덜 들 수도 있고 예. 뭐 다른 비용을 아껴서 좀 줄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 정확한 금액은 아직 산출되지 않았다는 게 이제 국토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예. 서울시는 네. 그 기재부가 협의 잘 안 해줘서 늦었다.
뭐 그런 입장이고. 그런 측면도 좀 있고. 네. 또 그다음에 이거 서울시가 야 이게 우리가 오롯이 우리가 잘못한 예쁘게 거냐. 만들려다 이런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 그 KTX 순회만 해갖고 6개월 까먹었잖아 니네. 뭐 이렇게 좀 악유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둘 사이에 좀 악유가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둘 사이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거는 잘 들었는데. 네. 그 예를 들어서 동탄에 있는 제 누구 뭐 지인이라고 치면 동탄에서 자 삼성역까지 연결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주민들의 피해 같은 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주민들도 사실은 피해자거든요. 이게 나랏돈으로만 될 줄 알고 나랏돈으로만 지은 것도 아니고 여기에 아, 이제 네. 동탄 신도시 만들 때 GTX 사업한다고 8천억인가 걷어갔어요. 아. 그 효과를 볼 네. 주민들한테 걷었군요. 그렇죠. 보통 네. 저희도 지하철 놓을 때 신도시 만들 때 지하철이 가게 되는 계획이 있으면 네. 그 신도시 주민들한테 일종의 부담금을 걷어가잖아요. 네, 동탄도 맞아. 이 GTX 사업에 한 8천억인가를 냈는데 집집마다 17반으로 네. 걷었는데 동탄에서 GTX를 탈 사람의 3분의 1은 삼성역까지 가길 원해서 삼성역까지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 수서역에 내려서 그냥 갈아탄다거나 뭐 지금 이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근데 피해를 입긴 입었는데 이거 누가 보상해 주냐? 보상은 없죠. 그냥 불편함을 본인들이 않겠네요. 본인들이 감수하고 살아야 되긴 하는데 좀 억울하긴 할 것 같아요. 돈을 돈은 돈대로 내고 반쪽짜리인데 이게 누구 잘못이냐 이렇게 하면 집단 소송을 해야 되나 정부를 상대로 네. 내가 네 말을 믿고 집을 샀는데 이게 뭐냐 불만은 있으실 것 같아요. 산정은 쉽지 않아 보이긴 한데 산정도 쉽지 않고 또 그 하여튼 GTX가 뭐 어쨌건 개통됨으로써 집값이 뛴 효과들도 있으니까 이걸 뭐 어떻게 산정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서역까지 가서 다시 강남으로 가야 되잖아요. 사실 수서역에서 강남 가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거기 차도 빙빙 돌지 않습니까? 네, 차도 많이 막히고 지하철 갈아타도 거기는 3호선이니까 이쪽 그 뭐 삼성역 쪽이나 쪽에 그 2호선의 연결성까지는 좀 떨어지죠. 아, 네,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거기 뭐 택시 타거나 버스 타야 되는데 제가 뭐 거기 살아보지 않았는데 몇 분 얘기로는 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아, 수서에서 다시 예, 수서에서 제가. 강남권 들어갔는데도 쉽지가 않다고. 그렇겠죠. 아이고 참 그 큰일이네. 네.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은 뭐 빨리 그 삼성역을 지어야겠죠. 지금이라도 빨리 지어야 이제부터 되는데. 해도 4년이라면서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그것도 쉽지 않은 게 그 삼성역이 아까 보여드렸는 여기 잠깐만.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삼성역 공사인데 전체 뭐 크게 보면 4개 공구 토목 공사로는 한 4개 공구가 정도 되고 이게 토목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역사를 건설해야 되는 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건설하는 역사 중에 이제 이 공구가 아직도 그 이 시공사를 잡질 못한 상황이에요. 현대차 신사옥 앞에 어떤 네. 현대차 신사옥 하고 이제 네. 지하철역하고 이제 붙어 있는 그 공간인데 네. 일종의 이제 핵심 구간인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공구 예. 핵심적인 공구인데 저기가 표류 약간 선정 지금 아직 그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했는데 2021년인가 2년부터 계속 저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유찰되고 있어요. 왜요? 결국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돈 문제인가요? 돈 문제죠. 2021년에 사실 이게 여기가 기술적으로도 되게 어렵다고 해요. 뭐 지하 공간이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GBC랑 뭐 맞붙는 그런 공간이라서 네, 그런지 GBC랑 밑으로 이렇게 통하게 네, 하려고 하는 통로라서 그런지 하여튼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곳이기도 하고 건설비가 2-3년 사이에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책정한 예산이 뭐 2천 몇백억이었는데 네. 최근에도 뭐 유찰됐는데 그 돈으로는 절대 이 공사 못합니다 하고 이제 건설사들이 지금 네. 장난해 그러면서 안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게 거의 지금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빨리 해도 이제 2000 뭐 지금 말하는 해도 목표. 한 5년 정도가 걸려서 예. 지금 목표도 좀 쉽지 않 예. 지금 들어가도 2029년에 이제 공사를 마치게 되는데 아직도 지금 선정이 안 돼 있고 예. 지금 서울시에서 제시한 예산으로는 건설사들이 움직이지도 않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29년 이후로 더 밀리면 뭐 승객 불편은 승객 불편대로 커지고
그 국가에서 보증금이 더 나가겠네요. 보증금도 더 이제 늘어나게 되겠죠. 5년 지금 당장 입찰 선정해도 5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입찰도 안 됐고 가격 네.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 그렇습니다. 우리 못 들어가. 네. 그럼 일단 가격 빨리 올려야 되겠네요. 근데 그 가격 올리는 것도 쉽지 않죠. 뭐 기재부랑 예산도 협의해야 되죠. 뭐, 예. 뭐 예산 문제 다 엮여 있으니까. 네. 어, 그건 뭐예요? GTX 삼성역 뚫린다고 해서 좋아했던 건데.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수소까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삼성역이 지금 2028년 4월에 개통 예정인데 이조차도 사실은 지금 믿을 수가 실행하기가 되게 어려운 조건이다. 물론 네. 공사를 엄청나게 빨리빨리 하면 되겠지만 이 공사 이렇게 늦어진 것 중에 하나도 왜 그때 왜 주 5일제 도입되고 뭐 아이 주 5일제란다. 그 뭐죠? 52시간. 네. 52시간제 도입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 공기가 좀 늦춰진 영향이 이런 관극공사, GTX 공사 이런 큰 대형 공사장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걸 고려하면 그 애초에 생각했던 28년 4월 GTX 완공이라는 목표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죠. 건설사들은 한 얼마 정도는 써내야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1000억대라면서 지금 입찰 가격이. 아니, 3천 지금 3000억대? 예, 예, 예. 지금 서울시에서 그때 한번 높여서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3000억 안팎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추정 공사비가 한 3,170억 원 정도로 서울시는 추정하는데 예. 시공사들은 이 돈으로는 어림도 없다. 그럼 얼마나 아니,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갭이 꽤 차이가 나니까 들어가지 않았겠죠, 아마. 예. 아예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건 뭐 정확한 금액 건설사에서 원하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네. 서울시에서 제시한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걸 지금 요구하고 이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야 네. 이런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입찰이 안 들어왔던 그렇죠. 아예 안 들어오거나 입찰이 뭐 계속 유찰되거나 막 따블이상 올려야 된다는 뜻일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 정확하게 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현재 제시하고 있는 돈으로는 어림도 없다. 네.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 어림 없다. 네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진짜 답답하네. 아까 방송 시작할 때 보여주셨지만 네. 뭐 공사가 뭐 간단해 보이진 않아요. 네, 이게 정말 간단해 보이지가. 이게 그러면 도대체 이거. 언제 된다는 거예요? 뭐 현재로서는 일단은 이제 그 위쪽 구간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까지 개통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개통될지 일단 봐야 되고요. 그거는 뭐가 문제? 그것도 이슈가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거기 지금 뭐 두드러진 건 없는데 일단 올해까지 완공한다는 게 목표이긴 한데 공사하다 보면 좀 딜레이 될 수 있잖아요. 뭐 그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삼성역이 결국 핵심인데 삼성역이 네. 늦어지는 게 이 GTX A 노선에 A 노선뿐 아니라 C 노선도 합쳐진다니까 네. 제일 중요한 노선이 늦어지는 네. 건데 네.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늦어지는 이유가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너무 예쁘게 지으려고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코로나 등등등이 있어서 네. 지금 불가능적이야. 뭐 설계 변경으로 인한 지연도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제도 변화도 있었잖아요. 뭐 예. 예를 들어서 뭐 52시간 근무라든지 예.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게다가 그 사이에 이제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사태도 있었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공기가 이렇게 지연이 아니 된 공기가 거죠. 지연되는 뿐 아니라 아예 시작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시작은 했죠. 시작은 했는데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삼성역의 토목 공사는 지금 1, 2, 3, 4 공구가 다 진행하고 있어요. 예. 근데 토목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토목 공사 베이스로 이제 건설 그 지하철 역사를 지어야 되는데 예. 이 건설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거고 지금 1공구는 건설 1공구는 이제 아마 그 시공사를 선정했고요. 예. 이 공구가 좀 어려운 공사인데 이걸 아직도 선정을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얘도 지금 진도를 못 나가고 얘 이 공구 시공사를 뽑는 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다 같이 돼야지 한 군데 구멍이 나 있으면 그게 완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늦어지니까 이제 뭐 29년 얘기도 나오고 뭐 하는 건데 예. 이게 늦어진 게 누구 잘못이냐 이렇게 딱 하나로 사실은 할 수 없어서 복합적인 것들이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거 왜 이렇게 늦어졌냐를 갖고 잘잘못을 가를 때 뭐 국토부는 서울시 때문이다. 서울시는 우리 때문만은 아니다. 뭐 지금 이게 싸울 것 같은 그런 게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딱 봐도. 알겠습니다. 참 답답하네. GTX 기대감이 엄청 높고 네. 이게 삼성역 때문인지 이게 지금 지난주에 개통을 했는데 예, 예.
현황이 이게 하루에 한 8,000명 정도 안팎 이제 운전 노상 이용률이 한 30% 널널하다고 하더라고요. 비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는데. 네. 뭐 이제 수요가 한 하루에 한 2만 명 좀 넘을 거라고 봤는데 3분의 1 정도밖에 수요가 없는데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새로운 노선이 깔리면 사람들이 그 새로운 노선 적응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리지 조금만 지나면 사람이 늘어날 거다 그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아예 물론 그 말도 맞는데 삼성역이 개통 지금 용인의 구성역인가 용인역인가 그것도 아직 아마 올해 말에 개통을 할 거고 네, 그게 이제 개통이 되면 조금 늘긴 할 거고 네. 핵심적인 건 삼성역이 개통이 돼야지 뭐 위에서도 그러니까 동탄에서도 올라오고 좀 운정에서도 내려올 텐데 네. 그게 좀 될 때까지는 야. 조금 이제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GTX가 가지는 조금 지금 약점이 그때도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GTX 자체는 빨라요. 예. 뭐 동탄에서 수석까지 뭐 15분이면 예. 온다니까 빠른데 예. 이 배차 강화 기간이 뭐 평일 평시에는 거의 20분에 한 대고 뭐 출퇴근 시간에도 17분에 한 대니까 빠른 건 아니죠. 그것도 뭐 괜찮은데 중요한 건 이 근처에서 GTX역 근처에서 GTX역까지 도달하는데 뭐 20분, 30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도시 자체가 이 대중교통수단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동탄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 동탄역 근처에는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 다 이제 흩어져서 사는데 예. 동탄역 외곽에서 동탄역까지 진입하는데 20분, 30분 걸리면 아. 그냥 거기 원래 타던 광역버스 타고 1시간에 가나 아. 여기서 20분에 와서 10분 내려가서 다시 20분 기다렸다가 타고 15분 가냐 또 수서에서 또 타야 되는데 뭐 수서에서 또 타나 그러니까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역과의 연계성을 높이지 않는 이상 이용객들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 건데 물론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어떤 인프라를 갖추면 이제 늘어나긴 하지만 이제 처음부터 좀 그런 것들을 갖추고 왔으면 좋을 텐데 GTX역에 왜 예전에 처음에 이 계획 도입될 때는 뭐 주차장 같은 시설을 지어서 그 역 외곽에서 빨리 와서 주차하고 거기서 이제 GTX를 타고 서울 중심부로 가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예. 그런 건 지금 이제 없거든요. 게다가 이제 앞으로 그럼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겠냐? 땅값이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 만들기 더 힘들잖아요. 예. 그리고 결국에 이제 이제 세금을 넣어서 이제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뭐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다른 노선은 뭐 일단 A는 그렇고 어떻습니까? 네. 뭐 B나 C는 지금 착공은 했는데 아직 그 B나 C도 뭐 2028년인가 30년인가 다 개통이니까 네.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리죠. 네, 시간이 좀 걸리고 지금 착공은 지금 착공에는 들어갔고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주 수원인데 양주하고 수원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서울을 일자로 가로지르는 선이죠. 예, 예. 그거는 28년까지 이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 B노선 인천에서 남양주 이게 더 길게 가면 춘천까지 간다는데 이건 2030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거는 조금 더 뒤에 이제 차츰 개통을 할 것 같은데 일단 A 노선이 이제 개통하면서 뭐 저희는 반쪽짜리네 뭐 이렇게 하긴 해도 집값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나 봐요. 동탄 네. 같은 경우에 동탄역 바로 옆에 롯데 센트립에 아니지 롯데캐슬 동탄역 롯데캐슬이라고 하는 주복인가 건물이 있는데 네. 그 제일 크며 지금 그게 전용 104인가? 하는 고평형이 40평인가 41평형인데 그게 지금 뭐 22억에 팔렸다고 하니까 그게 1년 전보다 뭐 한 5-6억 정도 뛰었다고 하니까 GTX 효과는 분명히 있긴 한 것 같아요. 지금 그 대신 굉장히 근접한 역에 아 맞습니다. 예. 그 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역에서 조금씩 멀어질수록 가격 확확 떨어져요. 네, 그 그래프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GTX 역세권의 어떤 힘이 이제 도보로 뭐 한 10분에서 15분 걸어가는 그런 아주 근접 역세권에 아니면 뭐 이제 아직 인프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접근해서 외곽에서 오는 분들의 집은 아직은 조금 이제 효과를 그렇다. 많이 보진 못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하여튼 뭐 쉽지 않은 상황이군요. 여전히 네. 삼성역이
네. 안건인데. 뭐 이게 이제 뭐 삼성역도 그렇고 다른 노선들도 아직 뭐 분쟁이 해결되기는 했다 근데 GTX-C 같은 경우에도 왜 저희도 몇 번 다뤘지만 음마 아파트 밑으로 지나가면서 땅 밑으로 지나가는 그것 때문에 뭐 예. 예. 말이 많았잖아요. 예. 지금도 뭐 국토부랑 음마 아파트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조금 뭐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한다는데 아, 그림 그래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그 땅 밑으로 안 지나갈 수가 없다면서요? 네,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양재역 쪽으로 이렇게 네. 턴을 해야 되는 거죠?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원래는 뭐 이게 이제 그림만 보여드리고 개념만 보여드리고 이게 이렇게 간다는 건 아니고 그 개념만으로 이제 중앙 부위를 관통해서 이제 음마 주민들이 그때 엄청나게 반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외곽으로 뺀다는 개념 같고 음마 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는 거 이렇게 돌아서 이제 탄천 쪽으로 나가는 건데 이건 아마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것 같고 이제 아마 바깥으로 좀 빼서 아무래도 최소한으로 걸치면 아파트 주민 음마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할 때도 덜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국토부도 뭐 그렇고 음마 아파트 쪽도 서로 합의해서 잘 한다까지만 돼 있는데 이게 뭐 계획에 반영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옆으로 돌아가면 좋죠. 근데 돌아가면 속도를 늦춰야 되니까. 그리고 설계 비용이나 뭐 구축 비용 같은 거 많이 들겠네요. 그러기도 하고 이게 뭐 돌아가게 되면 위례 신사선하고 엇갈리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돌아가는 안은 아마 검토를 하기는 힘들다. 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 예, 검토하는 건 힘들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인 것 같고. GTX가 예. 결국은 잘 되려면 시내 중심부로 관통해야 되는데 시내 네. 중심부에 다 뭐가 지금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쵸. 그 밑에 뭘 짓는다는 게 보통 네. 민원이 아닙니다 이게. 네, 그래서 뭐 조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나중에 뭐 실시 계획이나 뭐 나중에 계획이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보면 주민들은 이건 아닌데 이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또 반발할 수 있잖아요. 또 반발할 수 있고. 아 물론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뭐 비격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말씀드렸듯이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던가 네. 혹은 그렇게 함으로써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 전반적으로 GTX의 어떤 목표 자체가 약간 어긋나는 거잖아요. 빠른 네. 속도로 관통해서 이제 중심부로 들어간다는 이 계획에 약간 차질을 줄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조금 뭐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C 노선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나고 B 노선도 뭐 이제 하다 보면.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걸 봤을 때 28년, 30년의 완공이 정말 가능할까? 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양승원 기자님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 전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됐으면 당연히 좋겠죠. 디노선도 빨리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주민으로서? 네, 그렇습니다. 답답해서 못 살겠다? 죽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출퇴근길이 긴 장승원 기자. 울분에 찬, 네. 울분에 찬 브리핑이었네 그냥. 네. 누가 잘못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임 소재를 놓고 서울시랑 국토부랑 이제 싸우기 시작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돈도 많이 들 것 같네요. 네.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네 GTX. 이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답답하네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